첫 공격은 KT가 잘 풀면서 득점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KCC 공격이고요. 허웅 움켜쥐고 들어갑니다. 네. 안 찍어뒀습니다. 허웅을 중심으로 한 오펜스 전술의 세팅을 오늘은 조금 달리하고 나왔다. 예, 이 이야기를 전창진 감독이 했었는데요. 네. 상대는 허웅 선수를 잡으러 나오는 게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벤치에서 조금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3가드를 가용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재밌을 것 같네요. 네. 두 개 다 성공을 시키면서 자, 2대1을 할 거예요, 허웅 선수가. 그렇습니다. 슬립을 해주고요. 아, 슬립 이후에 핸드업. 주구 핸드업 플레이를 하네요. 정면에서 스크린 타고 네. 선점! 이 공격이 성공했었던 이유는 처음에 슬립으로. 자, 베이스라인 쪽에서 KCC 공격 다시 시작합니다. 샷가 17초. 허웅 정면 던집니다. 오. 네. 골 쪽으로 나오면서 지금 슛을 시도했거든요. 네. 아,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세트 플레이입니다. 야, 이 컨테스트에서 한희원 선수의 반칙이고요. 네. 뭐 사용하는 게 다 비슷비슷할 수 있지만 네. 그거를 어떻게 타이밍을 조정해 줄지 반대로 KCC가 꽤 많이 얻어내고 있는데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공률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네. 세트 플레이가 인상적이네요. 네. 자, 허웅 이렇게 프리드로 쏠 때 오펜시브한 참가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거를 팀의 약속으로 했다는 거에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KCC가 1쿼터에 비교적 자유투 라인에 굉장히 많이 서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유투 성공률을 좀 끌어올려야지 득점으로 또 환산을 잘 하겠습니다. 실제로 KT는 성공하는 게 1위입니다. 13.5개로. 오늘 자유투 부분을 조금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초반 좀 안 들어가긴 했지만 자유투 네. 부분이 워낙 다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말씀해주셨던 그 행타임을 이용해서 또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저런 몸을 붙이는 부분을 잘 이용해야 돼요. 패스! 허웅이 득점! 네, 지금은 백스크린을 이용한 허웅인데 여기서 에이패스 진짜 잘 들어갔습니다. 네, 아주 훌륭한 패스네요. 네, 샤클락 게임클락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원샷 플레이 준비하고 있는 KCC. 아, 인사이드 빠르게 넣어줍니다. 펌핑, 허웅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네, 지금은 좋은 패스가 하나 있었고요. 네, 프리 패스가 그걸 잘 잡아서 몸을 잘 갖다 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쿼터에 허웅 선수가 로퍼스로 좀 파고 들어가고 이 하이에서 로로 트일 때는 패스들이 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정도 많이 해봐야 되고 네. 연습도 많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파울 유도 여러 가지의 장점이 생겨요. 맞습니다. 자, 허웅이 자유투. 아, 스플릿 이후에 공 놓치는 정성우입니다. 네, 스플릿까지는 좋았는데 이승현을 발견하지 못했네요. 네. KCC 공격이고요. 허웅의 점퍼! 네, 아주 좋은 수비를 깔끔한 점퍼로 마무리하는 허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 두 사람 사이 뚫고 들어오는 것까지 정성우 선수가 잘했는데요. 하지만 네. 저 이승현이라는 수비에 능한 선수가 있거든요. 네. 저 선수가 위치. 네. 안으로 한 번에 넣어줍니다. 네, 김지한의 아주 좋은 패스. 수비가 지금 공에서 시야가 떨어지자. 아. 다시 10점 차. 자, 또 스냅을 하죠. 네. 정성우 선수가 왔어요. 마지막 수비에서 정창영이 도와줬고요. 정면 좋은 킥의 패스가 나오네요. 네, 이렇게 트랩 디펜스 할 경우 이 패스 안쪽에 수비수가 좀 더 몰려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로에서 하이로 패스가 한 번에 빠져나가면 오픈 찬스가 납니다. 백스크린의 이윤 핸드 플레이예요. 자, 허웅 수비를 따돌리고 네. 통과시킵니다. 쐈어요. 와, 사실은 두 팀 다 공격력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제퍼슨 허웅에게 내주면서 공격 기회를 엿봅니다. 다시 제퍼슨에게 1초 남았습니다. 턱샷 도전 허웅! 들어갔어! 네, 지금도 스위치가 된 이유 최종 스코어 109-88 21점 차에 승리와 함께 3연패에서 벗어납니다. 네, 오늘 보여준 공격력은 정말 대단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써 자신감을 다시 되찾는 경기가 됐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KT는 사실 오늘은 좀 안 좋았지만 다음 경기를 또 잘 준비해서 또 좋은 경기로 팬들에게 보답했으면 좋겠고요.